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 네. 퀀텀 계속 리뷰를 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좀 앞부분에 뭐 샘플레이트, 비트레이트 이런 거 설명하느라 좀 시간을 좀 많이 썼었죠. 오늘은 바로 이 퀀텀 그냥 실시간으로 레코딩 네.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퀀텀에다가 뭐 저희가 그 레이턴시가 12가 나온다고 민감한 분들은 뭐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뭐 전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네, 그렇죠. 네, 256 정도로 해놓고도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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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좋습니다. 지금 이누 형의 핑거드럼이 지금 날로 들어갔어요. 네. 요새 핑거드럼 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렉탐을 하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걸 뭐 레코딩 팁을 좀 드리자면은 이 썬데이 모닝 같은 경우에는 요게 박자가 그냥 일반적인 이런 8비트면은 그냥 할 만한데 이게 이 킥드럼이 앞에 이 몰아서 치는 요게 이게 어려워. 야두. 어. 이게 어려워요. 그렇죠. 네. 요거를 그래서 녹음을 하실 때 좀 편하게 하려면은 킥 스네어만 따로 하고 나중에 하이햇을 얻는다 그렇죠. 생각을 하시면은 손드럼으로도 얼마든지 좀 라이브처럼 연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킥 스네어를 한번 나눠 갖고 녹음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킥 스네어와 하이햇을 나눠서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킥 스네어부터 먼저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스트레이트도 아니고 스윙도 아니고 반스윙 정도 되는 네.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퀀타이즈를 하는지 은총 씨가 알려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일단 뭐 이거 더블 클릭하시면 밑에 여기 피아노로 나와요. 근데 그쵸? 너무 작아서 보기 힘들죠. 요거를 그냥 네. 너무 작기 힘드니까 저희는 커맨드 4를 누르시면 아 이렇게 되는군요. 커맨드 나옵니다. 자, 이거를 아무 그냥 그런 만지지 않고 스트레이트로 퀀타이즈하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일단 한번 자, 보여주시죠. 일단은 그냥 여기서 보시면은 네. 16 이게 그냥 기본 퀀타이징이에요. 그렇죠. 어, 왜 안 바뀌었죠? 네. 네, 바뀌었습니다. 약간 느렸네요. 네, 여기서 이걸 퀀타이징 이거를 이대로 퀀타이징을 해버리면 여러분 톡 움직였죠? 스트레이트. 네, 들어볼게요. 도동. 네. 도동 이렇게 되는데 자, 네. 이거는 저희가 원하는 느낌이 아니죠, 그죠? 네, 그래서 스윙감을 주려고 합니다, 저희는. 네,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제일 밑에 가면은 이제 16비트 스윙 A, 스윙 B 뭐 이거 이제 스윙의 타입이에요. 근데 네. 저희가 이제 아까 좀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이제 찾아봤던 게 스윙 네. B였습니다. 스윙 B에 스윙 B였고 스윙감. 지금 스윙감 70% 이거 지금 보시면 네. 움직일 때마다 여기 미세하게 그렇죠. 움직이죠. 벌어지죠. 벌어져. 근데 저희가 100으로 주게 되면 이건 그냥 풀 스윙이기 때문에 풀스윙 한번 들어볼까요? 네, 풀스윙을 한번 들어볼게요. 그죠? 굉장히 멀죠. 그렇죠. 딴딴, 너무, 네, 너무 이렇게 쪼이죠? 확 느껴지죠. 그래서 이거를 한 70 정도. 네, 70 우리가 흔히 정도. 얘기하는 반스윙. 네, 반스윙으로 네. 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나오죠. 조금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잘 모르시겠지만 하이햇까지 붙여보면 무슨 느낌인지 충분히 느낄 네. 수 있습니다. 자, 하이햇 따로 갈게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네. 하이햇까지 연주를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하이햇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포인트에서 그냥 퀀타이즈를 눌러주시면은 네, 같은 스윙감을 가진 드럼 리듬이 완성이 됩니다. 자, 지금 너무 스트레이트, 지금 스트레이트죠? 왜냐하면 지금 Q스윙으로 이 상태로 해달라고 네. 그렇죠, 그렇죠. 이 반스윙감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바로 은총씨가 기타를 녹음을 해볼까요? 아, 바로 기타인가요? 그럼 피아노 먼저 할까요? 네, 아, 피아노 네. 먼저 할게요. 네. 피아노를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간단하니까 일단 여기도 이제 클래식 피아노 있는 거 여기 보시면은 피아노에 네. 저희는 아무거나 불러주세요. 스테인웨이 그랜드 네. 피아노를 불러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나중을 위해서 일단 어느 정도 좀 EQ잉을 좀 하겠습니다. 로우 좀 깎아줄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이죠. 네. Sunday morning rain is falling. 아우, 감미롭네요. Still some cover share some skin. 자, 이렇게 251으로만 진행되는 네. 노래죠. 마스터에는 이제 다이나믹 들어가셔서 리미터 걸어줬고요. 네. 네, 피아노 가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2.
야, 여기까지 하시죠. 잠깐만, 이거를 끝날 때. 네, 지금 우리가 몇 마디 안 찍어놔가지고 좀 늘릴까요, 그러면? 어? 요, 아 그래, 이걸 두 배로 늘리자. 네, 이걸 너무 할 게 없어. 자, 옵션 키 누르시고요. 네. 옮기시면 부스 밑, 아이고. 이렇게 픽셀이가 날 수 있어요. 네, 그럼. 잘 붙여주세요. 네, 잘 붙여주세요. 네, 이렇게, 이렇게 톡 네.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네, 피아노 녹음하겠습니다. 가사를 모릅니다. 예스. 네. 이렇게 적당히 완료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피아노 붙었고요. 자, 네. 이제 베이스 리프해야겠죠? 베이스, 예, 그렇군요. 네. 자, 인우 형님 갈수록 노동을 많이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인우 형님 하실 게 많죠. 핑거, 예. 자, 베이스에 가셔서 핑거 스타일의 베이스 부르겠습니다. EQ는 역시 이제 초저역대는 좀 날려줄게요. 초저역대 좀 날려주고 뭐 보컬이 있진 않지만 약간 네. 미들 살짝 눌러주고 약간 뭐 원래 약간 하는 느낌인 거죠. 네. 베이스 앰프 세팅 들어가가지고 톤 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손이 움직이고 있죠. 뇌를 네. 쓰지 않고 하는 네. 루틴들이 있습니다. 톤 깎고요. 부스트 좀 올려줄게요. 그리고 이런 쌀때기 없는 거는 끄겠습니다. 네, 베이스 톤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네 가볼게요. 아, 하이가 듣기 싫네요. 요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가보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가지 말아야지. 그렇죠. 이제 들어올 때가 됐죠? 어디를 싱크로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엉망진창으로 해봤어요. 네, 아, 괜찮습니다. 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네, 저희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냥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네. 자, 그럼 이제 어쿠스틱 기타를 그렇습니다. 토크백이 잘 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할 거고요. 어느 정도의 세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어쿠스틱 기타 할 때요, EQ 들어가셔서요, 그냥 여기 팩토리 디폴트 들어가면은 뭐 있습니다. 어쿠스틱 기타 이걸로 할게요. 네. 어쿠스틱 기타. 밑단 슥 깎이죠? 저기서 좀 더 내려주셔도 돼요. 네, 저희, 뭐 티가 저희는. 아, 전화가 왔죠? 자, 로우는 어쿠스틱이니까 거의 네. 100에서 이제 54 여기까지 깎아줄 겁니다. 네. 그리고 컴프레서, 다이나믹으로 가셔서 컴프레서 가셔가지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기타. 뭐, 여러분 잘 모르실 땐 그냥 하시면 돼요. 이렇게. 네. 어쿠스틱, 기타. 설정해 주시고 뭐 안 만지고 나갈 겁니다 그냥. 네. 왜냐하면 저희는 짧게 보여드릴 겁니다. 그렇습니다. 프리셋이 자, 정말 좋아요 여러분. 네, 샌드 이제 샌드인데 이제 로직에서는 버스입니다. 버스 여기 2번이 비어 있네요. 2번으로 갈 거고요. 네. 저는 여기서 이제 리버브를 줄 겁니다. 리버브는 스페이스 디자이너로 갈 거고요. 네. 굳이 만지지 않을게요. 네. 귀찮으니까요. 어떤 사운드가 될지 예상도 할 수 없어요. 지금 네. 들으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손이 가는 거죠. 예. 손이 기억하고 그렇습니다. 눈이 기억했던. 자. 이따가 하고 나서. 네. 로우 컷하고요. 하이 컷하고. 하이 컷하고. 네. 어차피 이따가 다 저기 드라이 사운드도 들어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심려치 마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얼마나 걸렸을지도 몰라요. 저는 근데 한 15 정도로 주면 되겠다. 아, 그렇군요. 좋겠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자, 과연 어떤 작업을 사람... 오래 하다 보면 들어보지도 않고 거의 뭐 요리하시는 분들이 맛 안 보면서 간 맞추는 거랑 비슷하죠. 그렇죠. 메인 줄이고요.
자, 소리가 지금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렇습니다. 인풋 레벨 또. 이거 은총 씨가 지금 이 양념을 잘 뿌려놔서 그런지 모니터가 이거 상당히 강렬하네요. 아우, 좋네요. 예, 촉촉해. 너무 촉촉하잖아요, 여기. 이거. 잠깐만. 그러면 우리 이게 만약에 잠깐만. 토크백. 안녕하십니까? 아, 이게 토크백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 잠깐만. 아, 해 보시죠. 야. 여보세요? 안녕. 이 장비 아니야. 자, 녹음해 볼게요. 네. 녹음 가 보겠습니다. 네. 메인 줄였죠? 네. 네. 막 쳤죠, 저도. 네. 그냥 막 쳤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한번 자. 소리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기타 녹음하면 이제 잘리는 거예요. 네, 그냥 다신 녹음 못 가요. 네. 여러분 저희가 되게 다양한 녹음 상황에 네. 지금 대응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저희가 어떻게 이 인터페이스를 하면서 매번 저희가 항상 잘하는 녹음만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네. 저희를 타산지석으로 삼으시고 네. 아 저렇게 하면 업계에서 일을 오래 못하겠구나 네. 이런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구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망한 녹음도 망한 녹음대로 갑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네? 일요일 아침에 잠도 들게 내 뭐 이 정도면 맞아 맞아. 자, 이렇게 우리가 녹음을 쭉 받아봤는데 네. 근데 퀀텀이 사운드가 어느 정도로 이제 그 해상도가 느낌이 좋은지를 다른 거와 다이렉트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없긴 하지만 우리가 이걸 드라이 시그널로 헤드폰 모니터를 한번 하고 여러분들께 각자 느낀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까요? 네. 지금 받은 기타 사운드만 저희가 솔로로 헤드폰 네. 모니터 드라이로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확실히 저기 뭐24 오디오 박스 이런 애들이랑은 차원이 다른 네. 해상도가 좀 있긴 있죠. 지금 EQ도 그렇고 다 네. 꺼져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헤드룸이 확실히 넓네요. 네, 우리가 뭐 그 같은 마이크로 계속 듣기 때문에 오디오 인터페이스마다 그 공간의 느낌이 조금 맞아요. 달라지는데 요게 확실히 그냥 1824 딱 느꼈을 때 듀에 넣었을 때 그냥 그 정도 가격대에서 네네네. 딱 나오는 어떤 그 정도의 녹음 그러네요.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이 퀀텀의 뭐 제가 이제 뭐 인터페이스로서 좀 아쉬운 점은 나가는 케이블이 저기 메인아웃이 캐논이 아니라는 거. 이게 5호라는 게 이게 저한테는 조금 아쉽고요. 그러면 더더욱이나 좋은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사운드를 받고 나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모든 것들이 괜찮은 세팅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런 점수들이 모이고 모여갖고 최종 가장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고 맞아요, 생각하는데 맞아요. 지금 여기서 저는 다 괜찮다 좋다 좋은 퀄리티다라고 하다가 여기서 캐논이 아닌 게 좀 마음에 걸리는 거 있잖아요. 좀 아쉬운 거죠. 모니터로 나갈 때는 지금 헤드폰 모니터에서는 너무 좋고요. 모니터 스피커로 네. 나갈 때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 생각이 네. 들고 그리고 뭐 썬더볼트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뭐 더 빠른 건 아니다. 거의 비슷하다 정도 이 정도 느낌 맞아요. 네. 아까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요새 뭐 그 USB도 워낙에 이제 뭐 빠르기 때문에 특히 또 그 우리 그 걔네들 C 모델들 있잖아, C 타입 모델들. 네. 이건 뭐 사실 C 타입도 전송도가 굉장히 빨라서 뭐 썬더볼트나 C 타입이나 이제는 거의 뭐 저는 차이가 없다. 솔직히 말하면 썬더볼트 그만하고. 그냥 다들 3.0으로 해가지고 네, 그냥 그렇죠. 다 그냥 USB 타입으로 나왔으면 좋겠어 솔직히 네. 이게 썬더볼트가 지원이 안 되는 컴퓨터도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참 그런 거 불편하죠. 네, 그렇게 네. 조금 어차피 제가 생각할 때 파이어와이어도 그런 식으로 뭔가 약간 그
독자적인 노선을 구축하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는 인터페이스 그쵸. 호환과 불편함의 문제로 그거 맞아요. 1394 카드 사야 되고 막 이랬었잖아. 맞아요. 메인보드 지원 안 하면. 그래서 그게 사양길에 접어든 것처럼 썬더볼트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저희는 사실 솔직히 하고는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썬더볼트 뭐 속도 막 이런 거에 너무 막 의미부여를 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쓰기에 편하신 폼에서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사실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130이잖아요. 근데 그 70만원대 1824C 같은 경우에도 뭐 워낙에 하이엔드급까지는 아니지만 중가격대에 괜찮은 퀄리티를 네, 네. 제공해 줬기 때문에 네. 뭐 여러분들이 막 대단하게 지금 뭐 하이엔드의 그런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찾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1824 정도에서 네, 네,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생각합니다. 들어요. 그리고 이게 130만 원이라면 더더욱이나 캐논이 나갔어야 하지 네, 않을까 네. 아웃풋에 뭐 그런 생각이 네. 좀 드네요. 자, 오늘 이렇게 퀀텀을 알아봤습니다. 프리소너스의 네. 퀀텀, 좋은 음질을 가지고 있는 레인지 넓은 네. 하이엔드 플래그십 프리소너스의 대표 오디오 인터페이스 오늘 같이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모델들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